안녕하십니까. LSK 인베스트먼트의 김명기 대표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후 생명공학연구원,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처음 신약개발 업무를 시작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신약개발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위 과정에서는 주로 박테리아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고요.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효모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개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주로 곰팡이를 이용해서 신약후보물질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업무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말씀드린 그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던 신약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사업화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투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투자 업무를 시작하였는데요. 약 17년간 제가 투자 심사역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 4월에 LSK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LSK 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첫 바이오 전문 벤처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이오 전문 벤처 캐피탈로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벤처 캐피탈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벤처 캐피탈은 경쟁력이 있는 또는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서 높은 자본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을 이제 운용하는 업무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주로 그 초기 벤처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 이 중에 또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런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투자와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술 가진 기업의 기술의 가치, 시장성을 주로 평가하게 되고요.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투자가들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16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130여 개의 벤처 캐피탈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바이오벤처 투자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회사는 LSK 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회의론자들도 많고요. 또한 낙관론도 많을 텐데요. 그 산업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의 현황하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바이오 산업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사업화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시작부터 제품이 나오는 사업화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자본 유입이 적은 편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회의론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점일 텐데요. 우선 그 사업화 시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그 신약 개발 전략은 신약 후보물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나 혼자 끝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신약 개발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던 분이었습니다. 주로 화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이런 업무를 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전략이 나 혼자 하자라는 전략으로 짜여졌고요. 이외 때문에 신약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신약 개발 모델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개발 기간 및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빨리 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후보물질 발굴 등의 업무는 기초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로 연구소하고 대학에서 수행을 하고, 산업화는 산업화 전문가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신약개발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신약개발 과정이 짧아지고 효율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와 같은 투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와 학교에서 발굴한 후보 물질을 도입하여서 사업화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보통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회사를 최근에는 이제 NRDO, No Research Develop Only 라고도 이제 회사를 부릅니다. 최근 제가 투자한 그 G사의 경우에 회사의 핵심 경영진들은 후보물질 발굴보다는 주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사업화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개발보다는 좋은 후보물질 중에서 현재 사업화가 지체되고 있는 물질을 선별하고 싼 가격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능성 있는 후보 물질을 도입한 이후에 임상을 빠르게 진행하여서 이 물질의,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후보 물질 도입 이후에 1년 만에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임상 3상을 미국에서 마무리하였고요. 또 다른 적용증인 신경영양성 각막염에 대한 임상 3상을 현재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 3상을 진행함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회사 가치가 급성장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앞에서 우려하셨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오래 걸린다 라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제가 사업화 기간이 너무 길다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회의론자들의 우려사항은 사업화 가능성인데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1990년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생물 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2000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격인 휴먼 지놈 프로젝트 드래프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포장되어서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단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성과들은 단기간 내에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회의론자들은 바이오 기술들은 실제 사업화에 적용되기가 너무 어렵다, 또한 투자 대비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과거에는 공격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성과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결과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질병의 진단 방법을 개발하는데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에 바이오 기술들은 사업화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불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우려들이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지금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먼저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주식시장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주가 차트인데요. 나스닥 시장은 2013년부터 나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현재 약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에 빌 클린턴의 그 휴먼 지놈 드래프트 발표 이후에 15년이 지난 현재 신약 개발 현장에서는 이런 과거의 그 연구 개발 성과가 본격적으로 사업화와 관련된 그런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서 바이오 산업에 많은 자본이 현재 흘러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보면 현재 미국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업종 투자 비중이 15 내지 2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2013년 이후로 제약업계의 M&A 거래 금액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전체 산업에서 바이오 산업의 투자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에서 2015년 18%까지 증가하였고요. 2016년은 20% 이상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중은 이미 미국 시장 정도로 증가하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바이오 제약 업종의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는 바이오 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또는 바이오 산업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